TV를 보고 있어도 이러고 있는 집.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다 있는 집. 아. 막내는 여기 머리 베고 있고, 뭐 저는 옆에 이러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노래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어허. 잘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네. 노래를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컸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괜히 뭐 하나 보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니까 거기서 옆에 책도 보고 뭐 숙제도 하고 뭐 이러던.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있으셨어요. 어릴 땐 그렇잖아요. 엄마나 공부해. 뭐 이렇게 자랑 같은 거 한다든지, 엄마나 공부하면서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어허. 네 일이다. 자,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니? 어허. 그러니까 그 이 공부는 네 일이다라는 게 확실하셨죠.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 빠른 상황 판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좀 하게 네.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그러면은 그걸 해라. 공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의외로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 눈을 쳐다보는 애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다가 자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애들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인지 그렇죠. 상정이니까. 에, 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알았지? 하는데 제가 진짜 못 알아들어서 아, 이거 왜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인 교습처럼 이걸 왜 모르니?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 또 들어가서 그렇죠, 깊은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 글씨로만 공부를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활자가. 근데 우리가 왜 TV에서 봤던 거는 기억이 계속 나요. 막 3년 전에 어느 연예인이 예를 들어 뭐 지석진 씨가 어떻게 하면 기러기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건 제 마음에 새겼거든요.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금과 억조 같은 말씀하셔.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반대해도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시청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듣기 힘든 수업도 많고 지겨운 수업도 많죠. 대부분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비슷하게 나요. 아, 맞아. 이때 되게 썰렁한 얘기를 했었지. 이때 듣고 싶지도 않았던 자기 첫사랑 얘기를 했었지. 이런, 이런. 자, 그럼 서울대학교 당당히 이제 합격도 하고 괜찮았는데 도대체 방송에 나갈 때는 참 그 희한한 걸로 방송에 나갔어요.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봅시다. 저는 김진표 씨고요. 집에 오는 길은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또 생각이 나네요. 깨면 아무도 없어 싱크하는 것 같은데요. 좁은 욕조 속에 다리를 조금 벌리지 그랬어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저거요. 넘어지겠다. 저 손짓하나에 분명 부르는 거 보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키스요, 키스. 알아, 알아? 알아? 어떻게? 야! 찾네요. 생각보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머, 저. 잠깐만. 눈썹은 뭐예요? 눈썹은, 눈썹 맞습니까? 아니, 눈썹은 뭐야, 갑자기? 깜찍해. 어머, 어머, 어머. 사실, 김진표 씨도 굉장히 이상한데, 이적 씨가 워낙 이상하니까, 김진표 씨가 이상하다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지금. 이야. 대단한 컨셉이네요. 대단한 거. 야. 아니, 누가 저거는 그래, 컨셉을 잡아주신 거예요? 아, 저 머리는 가요프로 처음 나가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저 밋밋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뭔가 거의 그때 막 다들 막 안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 있었죠 그때? 막 그때 뭐 룰라, 뭐 아리에코, 터머 뭐 이런 친구들이 쫙 있는. 예.